산나물은 이름 그대로 산에서 나는 나물, 즉 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에 가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텃밭 산나물을 가꾸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혹 신산유곡에 나는 산나물일지라도 땅이 기름진 곳에 난 산나물은 크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난 산나물은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가꾸면 오히려 텃밭에서 재배하는 산나물이 더 부드럽고 수확량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퇴비도 넣고 철마다 우필료도 주고 가꾸면 훨 많은 우량한 산나물을 얻습니다. 거기다 6, 7월 70% 해가림막 얹어두면 7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접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아무 산에도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5월까지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넘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나물이 전국 어느 텃밭에 가꿀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 농부도 텃밭을 장만하고 일단 심고 싶은 산나물을 종류별로 모종 구해다 심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손바닥 농장이 있는 곳은 성주, 그 중에서도 참외 농사가 안 되는 산골이고, 거기에다 계곡 지어서 겨울과 봄 동해 피해가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인 경기도나 강원도보다는 여름 기후가 덜 서늘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곰치, 누리떼 같은 산나물은 한내 여름은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포기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두 뿌리씩 줄어드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산나물은 제가 직접 길러보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나물 씨앗 파종과 각 산나물 재배법은 이미 제 채널 7번 재생 목록에 여러 편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계략적인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제가 직접 가서 심어 재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길러본 경험에 비추어 전국 어디에라도 재배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퍼스등나물입니다. 잎이 한 자루에 3개씩 올라온다고 해서 삼엽채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참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 포도등나물은 우리나라 산에도 자생을 합니다만 일본에서 채소로 품종 개량을 해서 파종도 짓고 또 아무데나 약간은 습기가 있는 곳이면 잘 자랍니다. 이름이 포도득이라 해서 그렇지 정말 참나물처럼 맛이 있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씨앗 봉지에 참나물이라고 막 속여서 팔았는데 요즘은 한 구석에 일본말이나 우리말로 삼엽채라고 표시를 하고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건 품종 개량을 해서인지 휴면 처리나 발화 억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뿌려도 싹이 잘 올라옵니다. 정말 참나물은 기후가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곳이라야만 자라는데 이건 기후 가리지 않고 그저 습기가 풍부한 곳이면 잘 자라고 여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쌈으로 이용하거나 살짝 데쳐 비벼 먹거나 양이 많으면 묵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어 놓고 후회 안 나는 나물입니다. 두 번째, 참채라고도 부르는 치나물은 산나물의 대명사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깊은 산이나 야산에도 어디에나 자생합니다. 그런 이 치나물 재배 안 되는 곳 없습니다.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이 치나물을 참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강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곰치, 어수리 등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 치나물, 햇나물로도, 묵나물로도 그 쓰임이 넓고 많습니다. 이 치나물 모종을 사다가 앞의 얘기대로 심어도 되지만 제 경험으로는 늦가을에 씨가 여물면 흩어다가 밭둑이나 아니면 재배할 자리에 뿌려두면 봄늦게 싹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손톱만한 것이 조금 지나면 아주 크게 자랍니다. 작년 늦가을에 파종하여 두었더니 봄이 되니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놈들이 성장이 얼마나 왕성한지 늦봄, 초여름이 되니 뜯어먹을 또될 만큼 자라고 가을이 되니 여기에도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모종을 사서 심어도 되지만 정식할 밭이나 밭둑에 원래 나온 씨앗 바로 흙과 섞어 뿌려두면 다음해부터 산나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부르는 이 섬수구쟁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여 권장하는 영상을 이미 따로 올렸습니다만 이 나물 햇나물로 하여 살짝 데쳐서 비벼 먹으면
돌이 먹다가 하나 없어져도 모릅니다. 이 부적갱이 나물은 육지 야산에도 쑥부쟁이라고 하여 자생하지만 울릉도에서 나는 품종인 섬쑥부쟁이가 나물이 더 풍성하고 부드럽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봄 일찍부터 산나물 생각이 나서 이 부적갱이 나물 터널을 만들고 부직포를 씌워두면 두는 만큼 일찍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둘국화 종류이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탐스럽고 고귀해 보입니다. 가을 이 꽃 정치만 보아도 제 가치는 빼지 싶습니다. 이 나물은 땅두릅처럼 일조량이 많은 양지 쪽을 좋아합니다. 번식법은 치나물과 똑같으며 다른 야생 산나물에 비해 발화 억제 물질이 덜 묻어있는 것 같아 파종이 쉽습니다. 그래도 봄보다는 가을에 채취한 다음 바로 파종하는 것이 훨 쉽습니다. 네 번째, 땅두릅입니다. 두릅이 나무에 난다면 이건 땅에서 돋아납니다. 일반 두릅보다 향이 더 강해 요즘에는 더 인기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한약재를 쓰고 싹은 잘라 먹습니다. 우리는 양지바른 밭둑에 심어두니 밭둑 무너짐도 예방하고 더구나 1년에 밭둑을 두세 번은 예초를 해야 하는데 이놈들을 심어두니 그런 수고가 덜어집니다. 독활, 홀로독, 생활할 활. 이름 그대로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니 이 밑에 잡초가 올라올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산나물도 향기가 많지만 이 땅두릅은 향이 더 진합니다. 두릅처럼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아님 장아찌를 담아도 됩니다. 11월에서 4월까지 좋은 근을 사서 심어도 되지만 여기 보이는 이 씨앗 채취하여 가을 및 봄 파종해도 됩니다. 산나물 파종법 제 채널 7번 밑편이 있으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두릅과 마찬가지로 봄에 땅에서 올라오는 싹을 베어서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쓰임은 더 많습니다. 삼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눈개승마는 고사리처럼 사용해도 되고 특히 육개장처럼 국을 끓일 때 소고기 맛이 납니다. 아직까지 판매 가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생나물 값이 뒤에 소개해드릴 명이나물보단 가격이 싸지만 수확량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나물이 더 비싼 편입니다. 한마디로 고급 산채입니다. 이 나물도 여름에는 땅두릅처럼 자라니 밑에서 다른 잡초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땅두릅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한다면 이 눈개승마는 나물이 자랄 때는 약간 응달해지는 곳이 좋습니다. 응달을 비탈진 밭둑이나 화렵수 사이에 심으면 딱입니다. 특히 밭둑에 심어두면 처음 활착할 때까지는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활착이 되면 뿌리가 뻗어 뚝 무너짐을 방지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밭둑 예초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명이나물입니다. 흔히 거래되는 산나물로는 가격이 가장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잎을 모두 채취하면 다음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 잎 한 장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반이나 3분의 2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식당에서 이 명이나물 장아찌 주는 곳 고급 음식점입니다. 심지어 다른 것은 리필이 되어도 이건 따로 돈을 받는 곳이 있다더군요. 명이나물은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오대산 종과 울릉도 종인데 오대산 종은 잎이 좁고 가격이 좀 더 쌉니다. 이왕이면 울릉도 종을 키우는 것이 잎도 넓고 양도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울릉도 종입니다. 10월 하순 또는 11월이나 봄에 종근을 사다 심을 수 있습니다. 5년생 종근은 보통 촉당 500원, 4년생은 400원 정도 하더군요. 비싸지만 오래된 뿌리를 심으면 일찍 수확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심을 때 두세 뿌리를 함께 심으니 모종값이 장난은 아닙니다만 해가 지날수록 뿌리가 늘어납니다. 처음 모종값을 줄이려면 금방 염은 씨앗을 구해 바로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이 씨앗은 채취 후 여름에 익는데 이때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이 산나물 재배하는 곳에 미리 종자 부탁을 해놓는 것이 쉽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파종한 것이 봄이 되면 작은 싹이 올라오는데 1년 그대로 두었다가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 무성하던 명이밭도 여름이 되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명이도 마늘과 같이 백화과이니 여름 잠을 잡니다. 여름에 그늘이 지는 곳은 그래도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어술입니다. 이건 남쪽 지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맛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어수리어 어자와 수리를 수라상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수리는 상추처럼 쌈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장아찌를 담아도 됩니다. 향이 좋습니다. 보기에는 무성해도 잎이나 줄기 모두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이 어수리도 곰치나 누리떼처럼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은 군구에 심어 보았더니 곰치보다는 강합니다. 곰치는 심어 보았더니 100뿌리가 한해 지나니 80뿌리, 다음해는 반 정도만 살아남더군요. 그러나 이건 포기가 늘어나진 않지만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람은 왕성하지 않다 보니 씨앗이 충분히 여물지 않아 발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 가을 파종 해보았습니다. 봄 되어 성공하면 노하우와 함께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어느 텃밭에나 잘 자라는 산나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농장에서 재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에 더 심어본 산나물이 있고 그게 소개할 만하면 그때 영상 올리겠습니다.